나이가 들수록 풍성한 머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주부들. 나이가 먹으니 머리가 많이 빠져요. 날씨도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머리가 휑한 게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죠. 바람 한번 불면 휙 날아가거든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김명 주부 또한 머리숱 때문에 걱정이 나는데요. 아유, 내 머리 어떡해. 어떠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김은경 헤어 디자이너. 봄가을로는 유난히 머리가 막 너무 빠지고요. 자, 한눈에 봐도 휑하죠. 본격적으로 볼륨을 넣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예. 어머님의 얼굴형은 타원형이신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요 양 옆에도 좀 볼륨을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마름모형은 전체적으로, 둥근형은 정수리 쪽을 살려줘야 된다는데요. 드라이만으로 볼륨이 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수리 부분 롤을 마실 때는 최대한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자, 그리고 머릿결에 역방향으로 롤을 이렇게 하셔야 이 뿌리 부분 볼륨이 90도 직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머리를 들어서 롤을 말아주시는 게 키포인트세요. 자, 이제 5초 동안 열을 가한 뒤 헤어롤을 풀고 자연스럽게 머리를 정리하는데요. 자, 훨씬 풍성해졌죠? 어우, 그러네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피의 볼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모발 뿌리 부분을 집어 올린 뒤에 5초 동안 드라이를 하는데요. 너무 풍성해 보이고 너무 좋아요. 예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머리 볼륨 넣기에 달인이 있다는 이곳. 그런데 번지수 잘못 찾은 건가요? 머리수 너무 풍성해 보이는데요. 풍성하신데요? 네. 이거 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함지용 주부입니다. 평소 적은 머리수 때문에 고민하다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했다는데요. 요즘 홈쇼핑에서는 볼륨 넣는 거 한 5만 원에 팔거든요. 그렇죠. 일명 헤어뽕 하나 사려면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바로 이 헤어시트랑 똑딱이 핀만 있으면 단돈 1,500원에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똑딱이 핀에 접착제를 바른 뒤에 헤어시트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완성된 헤어뽕을 머릿속에 꽂아줍니다. 보이십니까? 자, 머리뽕 하나 꽂았는데 풍성해졌어요. 예. 자, 여기서 끝하면 섭섭하죠.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포크도 볼륨을 넣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머리에 물을 묻힙니다. 그 후 포크 틈 사이에 머리를 넣고 머리 뿌리까지 돌돌 말아서 머리에 꽂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머리에 열을 충분하게 가한 후에 말아둔 포크를 풀고 정리를 하면 웨이브가 생깁니다. 어허. 신기하죠? 풍성해진 헤어로 봄의 여신으로 변신, 대성공입니다. 펌 효과가 나네. 예. 집에서도 풍성한 헤어 도전해보세요.